속초시와 미국 그레샴시 간 국제교류 30년을 기념해 이병선 시장 등 대표단이 미국행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념행사보단 관광 일정이 많다 보니 또다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이병선 시장을 비롯해 속초시 대표단은 12명으로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9월 6일부터 17일까지 9박 12일간 미국 그레샴시를 방문합니다. 1985년 자매결연을 맺어 올해로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그레샴 시장에 내년 속초 방문을 요청하며 교류와 협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그럴까? 취재진이 입수한 일정표에 따르면 그레샴시 방문 일정은 초반 4일 정도이고 나머지 대부분 라스베이거스나 LA에서 그랜드캐니언, 할리우드 등을 돌아보는 관광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명목인데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까지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살림살이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본래 목적과 치지 어긋나게 행사 일정들을 잡은 건 그야말로 관광성입니다. 지역 속초를 홍보한다든가 설악동을 살리기 위한 행사 일정이라고 명분을 삼고 있지만 대표단에 포함된 시의원 2명의 경비 지원도 문제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의원들의 연수는 의회 경비로 부담해야 하고 소진 시에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속초시는 다른 일본, 중국 자매 도시 방문에도 시 예산을 지원해 의원을 동행했습니다. 시 합심이 될 때 항공료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어차피 가면은 의회와 시와 같이 이제 한 자리에서 뭐 어떤 협정을 하건 여러 가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간담회를 하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 들어 속초시는 시민들의 주민세와 재산세 등을 인상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해 어렵게 재원을 늘렸습니다. 국제교류를 위한 자매도시 방문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된 국제교류 사업은 시민 혈세를 받아 떠난 관광 외유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